안공도 또 뭐 좀. 제가 데뷔 초 때 그 아이돌 육상 그 프로에서 나갔어요. 제가 근데 아빠가 또 양궁 코치셨는데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체육인의 피라고 해서 나갔는데 네. 이거 양궁을 써야 되는데 이쪽 눈을 감아야 되나 이쪽 눈을 감아야 되나 한쪽 눈을 감아야 되는데 반대쪽 눈을 감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사람이 영 죽을 뻔했어요. 아니 진행 요원들이 아 미쳤지. 눈 감으면 어떻게 해요? 벽을 쏜 거예요. 벽을 벽을 쐈어. 어머나 나 큰일 보냈구나. 아빠가 또 양궁 코치셨는데 자, 이 경기는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어요. 벽을 쏜 거예요. 벽을 쐈어. 어머나, 나 큰일 보냈구나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사에서 너 절대 아무것도 나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사실 그 러블리즈 안에서도 사실 멤버들이 그 이주 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좀 있다고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근데 아끼면 똥 된다고 했잖아요. 네. 저는 이제 그래, 다음에 나갈 때는 다 보여주고 나와야겠다. 모든 걸 다 쏟아놓자. 모든 걸 다 하자. 이제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그렇게 막춤을 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레전드가 생긴 느낌이 들더라고요. 뭔가 하나를 좀 만들어낸 것 같아서. 네네.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? 흩어오르네 춤. 근데 엄마가 근데 오늘 이제 메시지로 저한테 이랬어요. 아, 유재석이 뭐 시켜도 하지 마라. 유재석이 뭐 시켜도 하지 마라. 유재석이 시켜도 하지 마라. 막춤. 야. 너를 그렇게 만드는 게 걔다. 너는 결혼 못하는 게. 야, 걔다. 이 방송에서 놀라운 게 이게 아까 이제 해투 촬영 전에 타 방송사 음악 방송 MC라고 왔는데. 근데요. 그 방송에서 무대를 너무 단아하게 맞아. 예쁘게 이렇게 다소곳하게 부르고 오셨는데 여기서 막 좀비처럼 돌아다니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어. 프로. 그게 멋있지. 그게 멋있어요. 아, 빼고 이러는 것보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. 그렇지, 또 예능에 또 끼가 있으니까. 그럼. 지금 관전 매력을 맡고 있죠. 맞아. 아, 멋있어요. 진짜. 아니, 사실 제가 보기에는 광희 씨를 제외하고 멤버 중에 저런 게 있으면 광희 씨는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요. 야, 네 밖으로 찾아. 야, 너 이거 한 거 아니잖아. 노래해! 노래해! 니 할 거 해! 아마 못했을 거예요. 광희 씨 때문에. 네.